줄지 확인. 네, 끝까지 지켜보면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멀리 바라봤습니다. 정보가 공 잡았습니다. 빼앗아내는 과정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측면 연결. 광양여고 달려갑니다. 열렸습니다. 공간 열렸고 박스 근처에서 1대1 경합! 골! 들어갑니다. 조예영이었습니다. 전반 5분 만에 1대0으로 먼저 앞서가고 있는 광양여고입니다. 센터서클 중앙에서 네, 이 장면이죠. 한 번에 공 뚫어놓고 박스 근처까지 들어가서 거의 열려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침착하게 마무리까지 하는 모습. 조혜영 선수의 모습에 발끝에서 선제골 터져나왔고요. 아, 조혜영 선수도 역시 작년 여왕기 때 3골이나 넣으면서 팀의 승리에 우승에 기여를 했던 선수인데 이번에도 전반 5분 만에 또 이런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해서 팀의 승리에 기여하고 싶은 김윤서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발 길게 붙여봤습니다. 헤더! 골! 들어갑니다! 전반 17분 만에 1대0에서 1대1로 1회 균형을 맞추고 있는 오산정보고입니다. 아, 그대로 코너킥 역시 방금 말씀드리자마자 헤더 집중력 있게 바라보면서 끝까지 골로 만들어내고 있는 남승은 선수였습니다. 근데 오른발로 길게 붙여봤고 아, 이쪽에서 헤더로 그대로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17분의 1대1 경합 상황이라면 역시 오늘 경기 80분이 모조리 흘러가기 전까지는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광양여고 또 한 번 치열하게 또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대로 코너킥 길게 붙여봅니다. 헤더! 다시 한번 헤더! 그대로 헤더! 세 번 우당탕탕 가정 가운데 그대로 들어갑니다! 골이 됐습니다! 오선정보고 그대로 2대1까지 만들어냅니다! 네, 이번엔 또 정은서 선수의 골이고요. 와, 전반 26분 만에 현재 2대1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오산정보고인데요. 우당탕탕 상황 과정 가운데서 헤더, 다시 한번 헤더. 아, 골키퍼가 잡지 못했을 때 그대로 집중력 잃지 않고 오른발로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정은서 선수였습니다. 아직 경기가 끝나려면 조금 멀었습니다만 지금 또 연결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광양여고 달려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우당탕탕 상황에서 네, 지금은 또 티스리 올렸습니다. 아, 우선 또 상황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선수들은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장면이었죠. 그대로 달려가면서 충돌이 한 차례 있었는데 박스 안쪽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찬스를 얻어내고 있는 광양여고. 박스 안쪽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 만들어냈습니다. 최한빈 선수. 자, 왼발. 그의 왼발에서 다시 한번 2대2 골이 터질 수 있을지. 최한빈. 왼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결국 2대2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광양여고. 오늘 경기 아직 정지원이 오른쪽으로. 광양여고 공격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왼발 연결됐습니다. 박스 근처까지. 슈팅하고 최한빈 골! 들어갑니다. 후반전 76분 만에 드디어 3대2까지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광양여고입니다. 최한빈 선수가 세컨볼을 놓치지 않고 집중력 있게 조망하면서 결국은 3대2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광양여고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장면이죠. 지금 안영희 골키퍼를 맞고서 굴절된 공을 끝까지 집중력 있게 지켜보면서 최한빈 선수가 세 번째, 아주 귀중한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